오늘은 여러 방송 매체에서 소개가 되어 많이 잘 알려진 마가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가목은 국내 고산지대의 찬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는 높은 산꼭대기에서 자생합니다. 최근 약효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져 농가 소득자원으로 널리 재배되고 산책로나 공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4월부터 줄기에서 새순이 나오기 시작하면 잎을 데쳐 나물로 식용하고 열매와 잔가지 나무 껍질을 벗겨내어 주된 약재로 사용합니다. 마가목은 오일 시장에서 연생에 따라서 만원 내외로 저렴하기 때문에 밭에 한 그루씩 심어 놓으면 식용 및 약재로 쓸 수가 있습니다. 가지와 껍질 잎의 맛이 매우 쓴 편이고 성질은 차면서 특별한 독성 물질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방에서 마가목은 진통과 소염작용으로 근육통과 관절염, 신경통, 두통, 골다공증, 뼈와 인대 손상 등에 고루 적용됩니다. 약리작용에는 천식과 해수 폐결핵, 비타민 A씨의 결핍증, 골다공증, 고혈압, 류마티스, 관절염, 악성종양 등의 효과가 고루 밝혀져 있습니다. 마가목 잎에는 100mg의 아스코르브산과 비타민 200mg, 35mg 및 카로틴 성분이 들어있고 그 밖에 플라보놀, 루틴 등의 고른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보충 영양제인 토코페롤과 부틸하이드록시보다도 몇 배 더 강력한 활성을 보였다는 결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면역력 저하로 오는 기침과 천식 아래 인후염을 잘 낫게 합니다. 그리고 마가목 수피와 잎에서 검출된 스코폴레틴은 세포 부착 인자의 발현을 감소시키고 혈관 내 피세포로의 부착을 억제 및 저해시켜 혈관 내 항염증 활성을 강하게 나타내었습니다. 이러한 실험 결과로 혈관염증 반응으로부터 유도되는 죽상동맥경화증 치료와 예방에 이용될 수 있음을 분석하였습니다. 참고로 죽상동맥경화증은 혈관의 가장 안쪽막에 콜레스테롤 침착이 일어나고 혈관 내피세포의 증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어 그 혈관이 말초로의 혈류장애를 일으켜서 협심증과 심근경색, 뇌경색, 말초혈관 질환이 발생됩니다. 마가목은 이와 같이 혈액순환 및 혈관장애를 잘 푸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니 한 번씩 약재로 달여 먹으면 혈류 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마가목 잎과 수피 열매 추출물로 항암효과가 있는지를 비교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인간 폐암세포와 유방암세포, 간암세포에 대한 암세포 독성 결과에서 높은 암세포 저해 활성이 있었습니다. 이 중 수피 추출물이 폐암세포에 대하여 94%의 가장 높은 암세포 생육 억제능을 나타내었고 간암은 60%, 유방암은 58%의 생육 억제 활성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마가목 수피와 잎열매의 모든 부분에서 폐암과 간암, 유방암 순으로 생육 저해 및 억제 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마가목 각 부위별 추출물을 이용한 항암 관련 위약식품 소재로의 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각종 항암 치료에는 수피는 20g, 잎과 열매는 5-7g을 1회분 기준으로 달여 1일 2-3회씩 일주일 이상 복용하면 되고 가루를 내어 먹으면 더 효율적입니다. 특별히 다른 약재를 배합해 쓰지 않아도 효과를 낼 수가 있지만 쓴맛이 매우 강해서 단맛을 내는 감초나 대추를 넣고 달이시면 먹는데 부담이 줄게 됩니다. 마가목은 4월 초부터 어린 잎을 채취해서 나물로 많이 무쳐 먹기에 오늘은 나물 만드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냄비에 물을 붓고 물이 끓기 시작하면 마가목을 넣고 주걱으로 잘 스며들게 눌러줍니다. 그리고 2-3분 정도 데친 후에 채반으로 꺼내어 찬물에 넣고 하루 정도 담궈주시면 됩니다. 또한 쓴맛을 전혀 못 먹는 분은 이틀 정도 더 담궈 사용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이물질이 잘 빠지게 물에 한번 헹군 다음 손으로 물기를 빼서 양푼에 넣어줍니다. 양념 준비물은 당근과 대파, 맛소금, 찐마늘, 참기름, 과일효소, 참깨를 준비해서 양푼에 모두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 골고루 버무린 후 그릇에 예쁘게 담아주시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밥상에 놓고 먹으면 밥맛이 아주 좋아지고 봄철 별미가 따로 없으며 비빔밥 및 국거리에 다양하게 활용해도 좋습니다. 마가목은 별다른 부작용은 없으나 성질이 차갑기 때문에 몸이 냉한 체질은 설사나 맥박이 느려질 수 있으니 많이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